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은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기존 새만금 2차 전지와 바이오 산업 분야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는 방위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에 도전장을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2년간 도정을 바탕으로 남은 임기 2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활기찬 전북과 행복한 도민이라는 두 개의 기조 아래 7개 과제를 집중 추진하는데 특히 2차 전지와 바이오 산업뿐 아니라 방위 산업과 신재생 에너지 같은 새로운 산업 육성 정책을 역점 사업으로 꼽았습니다. 25년에 방산 클러스터, 추가 방산 클러스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좀 철저한 준비를 해서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전주와 완주 통합은 상생 협력 관계부터 먼저 다지고 군산과 김제, 부안을 잇는 새만금 권역 특별자치단체는 올해 출범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전북을 광역 경제동맹체로 묶고 인접한 광주 전남과 광역 교통망 구축 등에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남권, 전라권에 있는 세 개 지자체가 같이 연합을 한다면 훨씬 성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산하기관장의 인사청문회 잡음과 간부 갑질 논란 등에 대해서는 도정 발전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런 불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도가 더 발전하기 위한 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김 지사는 재선에 대해 아직은 뜻을 밝힐 때가 아니라면서도 전북 이전을 약속한 기업 일부가 재임을 요구해왔고 이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일화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